어떤 모델을 리뷰하고 가냐. 첫 번째로 제규어 F타입 쿠페와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입니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두 모델을 좋아해서 한 번에 리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규어 F타입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를 같이 붙여놓는 이유는 둘 다 V8 엔진이죠. 둘 다 폐기통 엔진이라 같이 붙여놓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는 아는 지인이 리뷰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부터 보죠.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는 마조렛 제품입니다. 마조렛 제품인데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엔진룸이 조금밖에 안 열리는 게 아쉽긴 합니다. 엔진룸이 조금밖에 열리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휠 표현이라든가 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로고 프린팅 그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 로고 프린팅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여기 배기구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도 실장 똑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썬루프도 보이네요. 썬루프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썬루프를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애매하다는 점이 아쉬워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규어 F타입 쿠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규어 F타입 쿠페는 일단 8기통 슈퍼차도 엔진이죠. 저번에도 실차로 한번 탑승기를 리뷰했었던 그 차랑은 다른 모델이에요. 왜냐 그 차는 머플러 위치가 다르거든요. 배기구 위치가 달라요. 그때 한번 제규어 F타입 쿠페편 탑승기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알겁니다. 배기구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우선 제규어 F타입 쿠페 전면부도 로고 프린팅이 잘 되어있고 헤드라이트도 뭐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표현도 깔끔하고 엔진룸 후드 쪽도 표현이 잘 되어있을 뿐더러 특히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리어라이트가 특히 매력있어요. 리어라이트가 이쁘고 여기 리어에 스포일러 쪽에 보시면 제규어 로고도 있죠. 그리고 여기 리어라이트 밑에 보면 F타입 로고와 배기구 표현까지 상당히 깔끔히 다 잘 되어있습니다. 역시 웰리커다운 디테일을 보여주죠.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다시피 상당한 내부 디테일이죠. 역시 1대 38 사이즈인 것 같은데 38 사이즈 다운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조수석 방향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부 디테일의 끝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모델을 토탈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엔진룸 열림 기능이 있습니다. 엔진룸이 조금밖에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미니카치고는 엔진룸이 열리는 기능은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엔진룸이 이게 보이긴 해. 근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엔진룸 자체가 너무 조금 열려서 보이지 않는데 자 이제 한번 자세하게 뭐 사이드 미러도 그래도 표현되어 있는 건 마음에 듭니다. 사이드 미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건 마음에 들고 뒤에 여기 이거 스페어 타이어도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로 사실 스페어 타이어거든요. 이 스페어 타이어가 뭐냐면 타이어가 한쪽이 펑크가 났을 때 임시로 때우는 타이어입니다. 한쪽이 펑크 났을 때 대비해두는 타이어죠. 일단 이제 제규어 F타입 쿠페를 한번 보죠. 제규어 F타입 쿠페는 뭐 헤드라이트 표현도 잘 되어 있을 뿐더러 엔진룸의 후드 표현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나비게이터 그림을 보시면 제규어 로고 표현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도 상당히 이쁘게 표현이 잘 되었네요. 실차랑 비슷한 휠을 쓴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내부 디테일도 꼼꼼하죠. 정말 이뻐요. 내부 디테일도 뭐 상당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 특히 후면부가 이쁘더라고요. 이 후면부 정말 이 리어라이트와 뭐 여기 스포일러와 이 배기구와의 조합은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따가는 포르쉐 928 다이캐스트를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